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시원한 독살. 곽수종의 한방. 곽 박사님. 주파수 94.5 YTN 뉴스 FM 곽수중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3358번님. 주권자인 국민으로서 정말 화가 납니다. 대체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직분을 남발하고 있는 황교안 권한대행이 행동하게 하는 이 나라의 실정법은 대체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모두가 썩고썩은 부패된 파렴치한 분들이 국가를 운영하다니요. 원래 이 사초라는 것의 초는 풀을 의미하죠. 왕의 통치 행위와 말씀을 받아 적는데 들판의 풀처럼 초소체로 빨리 받아 적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것을 잘 정리하면 실록으로 보관하게 되겠지요. 근데 실로 숨기고 싶은 것도 많았을 것이고 또 왕으로서는 자랑하고 싶은 업적도 많아서 이것을 신화로 만들고 싶은 욕심도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사관들은 역사를 기록하는 사관들은 자신들이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기록하는 직업이었을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얼마나 많은 탄압과 해유를 받았을까요? 눈치 없이 왕의 허물을 그대로 기록했다가 파면되거나 벌을 받았던 사관들도 적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 역사를 제대로 적는 일이 드물게 되지 않았을까요? 자신의 허물을 그대로 드러내고자 하는 왕이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이것은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국민을 잠시 속일 수는 있어도 영원히 속이고 감출 수는 없을 겁니다. 정직하지 않은 사람들은 정치를 할 생각을 말았으면 합니다. 같은 말입니다. 우리 국민들도 정직해야 되겠죠. 하얀 우유에 검은색 잉크 한 방울 떨어뜨려 보십시오.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이해하시겠죠? 보고 비틀어보는 오늘의 이슈 이종훈의 뉴스 측면 승부. 네, 뉴스를 곱게 안 보는 시사계의 진돗개 이종훈 박사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이종훈입니다. 오늘도 네. 옆구리만 노립니다. 옆구리가 간지러워도 끌고줘야 되고, 그죠? 그렇죠. 네. 또 빈틈이 많은 데가 옆구리 아니겠습니까? 그죠? 허전하기도 하고. 허전하기도 하고. 네. 그죠? 오늘은 또 어떤 이슈로 옆구리를 공격하시겠습니까? 본 투표보다 사전 투표. 아, 예. 사전 투표가 지금 거의 한 12% 정도 된 걸로 제가 방금 조금 전에 체크를 했는데요. 11.7%라 그러는데요. 그렇죠. 뭐 최종적으로 예. 집계가 되면 뭐 또 예. 어떻게 약간 변동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497만 명이 네. 지금 20대 총선의 약 2배 정도가 이미 투표를 하셨다는데 네.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관측 뭐 때문에 그럴까요? 네. 이 사실은 이제 2014년 지방선거 때부터 전국 단위로 이제 사전투표제가 네. 도입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총선에서는 지난해 처음으로 이제 실시가 됐던 거고 네. 대선에는 이제 이번에 처음입니다. 네. 지난해 총선 당시 사전투표율이 12.2%. 네. 오늘 뭐 거의 근접한 거 아닙니까? 하루 네. 만에? 그러니까 내일까지 가게 되면 뭐 20%에 근접하지 않겠냐 네. 이런 관측인데 역시 이 국민들의 주권 의식이 많이 높아진 거가 예. 아주 근본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놀러 가더라도 투표는 해야지. 이런 인식이 이제 강해진 것 같고요. 네. 사전 투표 제도에 대한 뭐 국민적인 인식도 많이 좀 개선 내지 재고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군요. 아, 그렇게 해도 된다. 그런 것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것 같고 또 예. 이번에 황금 연휴가 있지 않습니까? 네. 역시 좀 미리 당겨서 투표하고 편하게 놀겠다 이런 심리도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앞에서 저 기사를 체크하니까 아직 정하지 않은 분들이 한 30% 되시는 네, 것 같아요. 29% 그렇죠. 되는데 네. 이번 20%가 넘는다 그렇게 예측을 하시면 이번에 사전투표가 상당히 영향력을 발휘하겠습니다. 네. 사전투표가 이제 전체 일단 투표율을 끌어올리는데 기여를 하고 있다. 이게 지금 이제 중앙선관위의 분석이거든요. 네. 대략 한 4%포인트 정도 예. 이렇게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대체로 이제 사전투표를 이제 하신 분들은 네. 마음을 이제 이미 결정하신 분들인 그렇죠.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 확실하게 누구를 찍겠다. 예. 이런 이제 신념에 찬 투표를 이제 하신 분들이고. 예. 그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제 그런 그 이른바 부동층. 네. 그러니까 유동층 이런 분들은 아마 끝까지 좀 보고. 그러니까요. 하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계십니다. 저한테도 있죠. 아는 분들이 전화를 하셔서 누구 찍어야 됩니까? 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네.
그만큼 아직까지도 결정하지 않은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특히나 여론조사 하면은 뭐 다음 3, 4부에서 여쭤보겠지만 여론조사 하면은 지지율 이거 조사할 때요. 네. 응답률이 11%, 12% 그렇지 않습니까? 굉장히 낮죠.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대표성이 있느냐. 그러니까요. 내지는 뭐, 그러니까 지난해 이제 총선 선거 여론조사 결과도 사실은 예측이 네. 틀렸고 예. 또 다른 나라에서도 계속 그런 현상이 그러니까요. 나오고 그래서 약간 무용론 비슷한 것들이 좀 제기되고 있긴 해요. 예.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이번에도 과연 각종 여론조사 결과하고 네.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올지 네. 아니면 근사치가 나올지 지켜봐야 되는 이 거죠. 이 사전투표제나 하면 투표할 때 되면 연예인들이 인증샷 막 네. 보내지 않습니까? 예, 예. 이번에도 뭐 그런 행사가 있었나요? 행사가 뭐 행사라기보다는 이제 예. 자발적으로 올리는 건데요. 예. 이게 결과적으로 사전투표를 홍보하는데 예. 그러니까 중앙선관위 입장에서는 돈 크게 안 들이고 연예인들이 대신 홍보해 주는 그런 효과가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예. 연예인 가운데서 가장 먼저 사전투표 인증샷을 남긴 사람은 누굴까요? 예. 누굽니까? 가수 보아 씨. 아, 저는 김재동 씨라 하려고 했는데. 아, 그러세요? 예. 뭐, 아마 해외 일정이 있나 봐요. 예. 그래서 이제 오늘 사전 투표했다. 이렇게 이제 올렸고. 예. 그 MBC 예능 무한도전 팀은 아예 팀으로 다 같이 가서 했나 봐요. 예. 예. 이렇게 투표소 앞에서 다 같이 찍은 그런 사진을 올리기도 했는데. 네. 연예인들 경우는 뭐 팔로워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파급력도 좀 크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게 가능한 겁니까? 왜냐하면 선거운동 못하게 돼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렇죠. 그런데 이게 뭐 예. 그러니까 선거운동이라고 볼 수는 없죠.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V자 예. 또 엄지척 이런 예. 이제 인증샷 찍는 것도 좀 허용하지 않았습니까? 중앙선관위가. 그러니까요. V자는 2고 엄지척은 네. 1번이고. 뭐 이제 그렇게 보는 것을 너무 이제 과도하게 보는 해석이다라고 예. 이제 유권 해석을 이제 하게 된 거고 예. 뭐 저는 뭐 그건 뭐 그렇게 이해할 만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네. 우리 이 박사님이 그렇다 그러면 뭐 저도 동의해야죠. 영산역 투표소에서 뭐 좀 해프닝이 있었습니까? 예. 군인들이 쫓겨났다. 예? 왜요? 이런 이제 일이 있었는데요. 예. 용산역 투표소는 아무래도 용산역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 이제 휴가 왔다 갔다 하는 그렇죠. 장병 숫자도 많고 예. 거기 뭐 이제 인근 또 군부대들도 많은 편이어서 아마 오늘 오전 8시부터 이렇게 많이 몰려들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네. 제가 보기에는 일과 시작 전에 네. 그러니까 미리 투표를 하러 온 게 아닌가 이렇게 여겨져요. 그런데 일반 유권자들도 그때 또 많이 몰렸다는 거죠. 그래서 네. 줄이 이제 길어지니까 선관위 측에서 이제 장병들을 그 인근 쪽으로 인근 그 투표소로 보냈다 그래요. 네, 예. 아, 글쎄요. 왜 장병들은 이렇게 꼭 결정적일 때 이렇게 피해줘야 되는지 모르겠으나 어찌됐건 용산역에서 그렇다 치고 용산역에 한 15개 정도 기표대를 설치했는데 이게 네. 좀 부족했던 거 아니냐. 예. 예, 수요 예측을 좀 잘못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분석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가장 사실은 좀 오늘 논란이 많이 되는 데가요. 예. 인천국제공항 투표소입니다. 안 그래도 제가 지금 방금 이종훈 기자 인천공항 어떻습니까 이렇게 주문하겠습니다. 네. 인천공항 예. 예. 오늘 아주 굉장한 불편이 초래됐던 최대한 30분 정도까지 예. 줄을 서야 됐던 이런 그 상황이고요. 예. 비행기 시간에 쫓겨서 투표 줄 섰다가 투표 예. 못하고 이제 가신 분들도 있고 예. 그런데 인천국제공항에 상주하는 인력만요 4만 예. 명이라는 와. 그러니까 이분들도 일단 투표를 하더라도 투표소가 예. 한 개 갖고는 안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예. 들지 않습니까? 예. 예. 공간이 좀 넓은가요? 그리고 공항 이용 시민이 16만 명 가량이었다 그래요. 예. 그렇다면 투표소 한 몇 개 정도 더 설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그러네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각 당에서 사전 투표 참여 독려를 했을까요? 아니면 좀 당연히요. 아, 각 그렇습니까? 당의 뭐 대표들 또 성대위 또 주요한 인물들 예. 다 이제 참여를 했는데 예. 특히 보니까 여의도 주민센터가 많이 분볐네요. 아, 왜 그렇습니까? 아무래도 이 선거 캠프가 다 캠프들이 아시다시피 있으니까. 이제 여의도에 예. 모여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여의도 주민센터에 보니까 뭐 이 김무성 바른정당 공동선대위원장이랄지 예. 예. 이런 분들 또 저 뭐 예. 정병국 주호영 선대위원장도 거기 갔다 그러고 예. 아 김무성 선대위원장은 본인 지역구에서 했네요. 아, 정병국 예 정병국 주호영 선대위원장하고 예. 그다음에 정의당의 노회찬 상임선대위원장 예. 또 천호성 공동선대위원장도 여의도 주민센터에서 이제 했다 그럽니다. 박지원 국민의당 상임선대위원장 역시 여의도 주민센터. 이종호 여의도 박사는 주민센터로 가면 예. 각 당의 지도자들을 다 만날 수가 있네요. 만나고 싶을까요? 네. 이종호 박사는 이제 사전 투표를 하실 겁니까? 아니면 당일 날 찍으십니까? 지난해 총선 때는 제가 사전 투표를 했거든요. 아, 예. 오늘은 뭐 넘어갔고요. 예. 내일이나 예. 예, 좀 고려해 보려고 합니다. 몇 번 찍으실 거예요? 답이 그 제가 여쭤본 거예요. 네. 너무 또 긴장하지 마십시오. 갑자기 싸해졌죠 예. 분위기가? 예.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최종의 뉴스 면 승부. 방송 들으시고 의견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샵 0945. 샵 09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오늘 들으신 방송은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대 대선 미리 보기. 여론을 알면 민심이 보인다. 데이터를 보면 내일이 열린다. 네, 앞서서 이종훈 박사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만 19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제가 이번 처음 실시됐습니다. 얘기도 꽤 뜨거운 것 같아요. 벌써 11%를 훌쩍 넘어섰으니까요. 20% 정도 기대한다고 하는데 19대 대선 미리 보기 오늘이 마지막 회 시간입니다. 여론조사 전문가 두 분과 헤어져야 되는데 어쨌든 이제 더 이상 여론조사가 발표가 되지 않으니 아마 두 분과도 오늘 마지막 시간일 것 같습니다. 아쉽지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아젠다 센터의 이상일 대표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상일입니다. 네, 리서치앤 리서치의 배종찬 본부장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이제 첫 번째 주제를 대선 첫 사전 투표제에 대한 초점 맞춰봐야 될 것 같은데 투표율에 따른 판세 변화를 한번 전망해 볼까요? 어떻습니까? 지금 사전 투표 시작이 됐고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내일까지 진행이 된다는데 각 대선 후보 캠프마다 이해 타산이 좀 다를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배영천 본부장님. 네. 어느 세대가 얼마만큼 사전투표를 했느냐가 이제 각 후보들의 네. 유불리를 따질 수 있는데 이번 사전투표의 경우에는 이 연령별, 세대별 투표율은 발표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사전투표율이 이 정도로 높다라고 하는 것은 이 여론조사 결과에서 이 사전투표를 하겠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대체로 젊은 세대들의 사전투표 그랬죠. 의향이 높게 나타났을 거예요. 네. 이전에 두 차례 전국적으로 실시되었던 사전투표 2014년 지방선거 16년 네. 국회의원 네. 총선거의 경우에도 네. 젊은 세대들이 사전투표에 많이 참여했다라는 것이거든요. 네. 이처럼 사전투표에서 젊은 세대의 투표율이 높다라는 것은 과거에는 우리가 기울어진 운동장 이야기했었습니다. 네. 50대 이상 60대 이상의 유권자 수가 많은 데다가 투표율까지 높으니까 네. 주로 보수 성향이 강한 예. 이 후보들에게 유리한 것 아니냐 선거 지형이 그런 이야기를 해왔고 예. 진보 성향이 강한 후보들에게는 예. 젊은 세대들의 투표율이 낮기 때문에 예. 불리하다 이런 예. 이야기가 되었었는데 예. 이번엔 탄핵 여파로 치러지는 대선이기 때문에 사전투표율이 높기 때문에 이제는 이 투표율을 가지고 세대별 투표율을 가지고 유불리를 특정 후보가 유리하다 또는 불리하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 사전 투표가 아닌 투표율에 따라서 불리한 것처럼 보여졌던 진보 성향이 강한 후보자들도 더 이상 이제는 네. 이 투표율에 따른 이 불리한 구도가 아닌 것으로 네. 보여집니다. 네. 이게 오늘 첫날 하루에만 지금 이제 11%가 넘는 사전 투표율 대단히 높습니다. 네. 작년 총선 이틀간 진행된 사전 투표율이 육박하는 투표율인데 네. 물론 이제 이게 내일까지 그대로 이런 흐름을 갈지는 조금 지켜봐야 되는데 내일이 그 어린이날 휴일이다 보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뭐 휴일에 여러 가지 이제 가족 이벤트 때문에 오늘 미리 투표하는 분들이 예. 많지 않을까 생각이 예. 드는데요. 예. 세대별 투표율은 지금 배종천 본부장 얘기대로 이게 뭐 정확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발표는 이제 추정 정도 수준에서 젊은 층이 많을 것이다 예측을 하는데 지역별로는 지금 이제 투표율이 나오거든요. 네. 오늘 보면은 그 지역별 투표율이 높은 지역들이 광주 전, 그러니까 전남북 세종 이런 지역이 굉장히 높고요. 또 대구가 가장 낮았습니다. 네. 이 부분은 작년 총선의 전체 투표율 흐름하고 약간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네. 뭐냐 하면은 결국 보수 진영의 어떤 유권자들이 네. 어떤 선거에 대한 기대감, 관심도가 네. 좀 낮지 않느냐, 그리고 투표의 열기가 좀 낮은 게 아닌가라는 어떤 것들을 좀 추정해 볼 수 있는 근거가 되는데 네. 아마 이 호남 지역에서 굉장히 투표율이 높다라는 이건 아마 정권 교체 그리고 그런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들이 반영된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네. 이런 흐름들이 아마 내일까지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은 네. 그 전체적으로 전국 선거 전국적으로 볼 때도 영남권 그리고 보수의 투표율이 과연 얼마나 상승할 것인지 이 부분이 관심이 될 정도로 차이가 좀 많이 나는 흐름입니다. 까지는. 방금 말씀하신 그 대목에 제가 두 가지 질문이 생겼어요. 저희들이 준비하지 않은 두 가지 질문인데요. 하나는 호남 지역은 전략적 투표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호남 지역의 사전투표제가 높다는 것은 아직까지 TK나 경남 쪽, PK 쪽에서는 사전투표제가 높지 않다는 것은 이쪽은 누구를 뽑아야 될지 아직까지 고민 중에 있는 부동층이 좀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호남 쪽에서는 이걸 전략적으로 이미 정했다 후보를 그래서 사전투표율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든 이분들은 이미 투표하신 분들은 전략적 투표와 상관없이 이미 마음속에 당신들이 원하시는 후보들이 있기 때문에 결정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어느 겁니까?
저는 먼저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그 전략적 투표라는 측면보다도 호남의 유권자들의 표심들이 상당 부분 정해졌다라는 것이 확실히 맞는 것 같고 각자의 네, 마음속에서 네. 이미 이제 충분한 어떤 판단들이 내려진 분들이 많고 네. 또 적극적으로 투표에 임하려는 그 열기도 상당히 강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말씀하신 대로 역시 그 영남권, 대구, 뭐 경북이 가장 낫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쪽의 예. 경우에는 그 우리가 계속 보수 부동표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다가 예. 또 뭐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거나 예. 유승민 후보를 지지한 이런 어떤 표심의 흐름들이 예. 아직 확실하게 정착되지 않은 표심 상당히 많다. 이분들이 예. 마지막에 누굴 지지할 것인지 내지는 투표를 예. 할 것인지 이 부분 자체가 예. 아직은 좀 불확실성이 많이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는데 호남이 그렇다고 해서 어느 한쪽에 지금 완벽하게 몰표가 가느냐 이 부분은 지금 단언하기 어렵습니다. 예. 사전투표율이 높은 지역인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네. 이미 예. 이 투표할 후보를 결정했고 또 후보들 간의 이 경합 지역이 대체적으로 사전투표율이 높은 편입니다. 예. 호남의 경우에는 여론조사상으로는 이 문재인 후보가 앞서가고는 있었다 하더라도 예. 현장 분위기는 상당히 또 안철수 후보의 지지층들도 있는 곳이 호남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다 보면 이미 지지할 후보가 있는 가운데 투표할 후보가 있는 가운데 네. 경합 지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 PK 지역도 상대적으로 사전투표율이 높은 편인데 예. TK 대구 경북 지역은 표류하는 보수 표심 그만큼 아직까지는 어느 후보를 지지해야 될지 판단이 서지 않는 경우 네. 지역이기 때문에 투표율이 사전투표율이 상대적으로 수도권도 그렇고 네. 낮은 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사전투표를 이야기할 때 사전투표율이 높았던 지역은 또 본 이 9일 날 투표일 날 투표율이 상당히 높으냐 하면 또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가 있거든요. 네. 투표 총량, 투표율 총량에서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오히려 이 사전투표에서 상당히 경쟁이 높았던 것에 대해서 이 후보들 간에 후보들 내에서 캠프 내에서 유불리를 따져보고서 다시 한번 더 지지층을 견인하는 그런 효과도 있는데요. 네. 이 사전투표가 높다라는 것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세대별 대결 구도가 되고 있는 이번 대통령 선거의 네. 이 특징상 네. 이 젊은 세대들의 투표율이 상당히 높다. 네. 이런 이 특징만은 뚜렷이 나타날 것으로 추정 분석해 봅니다. 예. 사전투표율이 만약에 20%를 상회한다면 전체 투표율에서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18대 대선의 전국 투표율이 한 75.8%를 했거든요. 뭐 산술적으로 계산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이제 그 총선과 이렇게 총선 투표 당시에 사전 투표율을 네. 갖고 추정해 볼 수 있는 게 뭐냐 하면은 네. 작년 총선 투표율이 58%대일 때 사전 투표율이 12%였습니다. 그러면 대선 지난 대선의 투표율이 75.8%였는데요. 네. 그렇게 그 비율대로 만약에 사전 투표를 한다 그러면 약 16%대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네. 만약에 사전 투표율이 20%를 넘는다라는 얘기는 전체 투표율에서도 한 4~5% 이상의 그 투표율 상승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80%까지 본다. 예, 그게 또 다른 하나인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예. 투표 의향 조사에서도 예. 실제 그 동일한 그 선거 전 며칠 이렇게 동일한 기간에 예. 지난 대선과 이번 대선에 했던 조사 결과를 보면은 투표 의향 단지 투표하겠다는 그 응답이 약 4~5%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 지난 대선보다 투표율이 좀 오른다라는 어떤 분석이 가능한데 사전 투표에서도 예. 그게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예. 역시 전체 투표율도 같이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추정할 수가 있겠죠. 예. 이번 대선에서 가장 큰 변수 중에 하나가 뭘까요? 글쎄요. 이 세대별 투표율이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는데 그런 예. 이유는 지난 대선만 하더라도 20대 30대의 투표율이 아주 낮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50대와 60대 이상에서는 박근혜 당시 후보를 압도적으로 지지하는 투표한 그런 결과로 나타났거든요. 그런데 네네. 이번 대통령 선거의 특징 중에 하나는 50대라고 할지라도 특정 후보에게 이 표 쏠림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이거든요. 네, 네, 그렇죠. 20대, 30대, 40대는 탄핵의 영향을 상당히 또 받고 있는 가운데 네. 또 50대 연령대의 경우에는 네. 과거처럼 특정 후보에게 표가 쏠리는 것이 아니라 네. 문재인 후보, 안철수 후보 그리고 홍준표 후보가 두루 네. 경쟁하는 일종의 이 3파전 네. 삼국지 현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예. 그런 이유는 50대 초반은 진보 성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또 네. 50대 후반은 보수적 경향이 나타나고 이 사이에서 중도 성향의 유권자도 존재하기 때문에 네. 이 50대가 특정 후보에게 쏠리지 않는다라는 것이 이번 선거 연령대별 투표 성향의 가장 큰 특징으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예, 지난 대선 당시에 50대 이상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70%에 가까운 압도적 지지를 받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50대 베이비부모 1세대들 이 세대들이 과연 박근혜 전 대통령 즉 박진희 전 대통령에 대한 향수를 그대로 가져갈까. 만약에 그게 반대로 간다 그러면 이번에는 다른 판세로 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재외국민투표도 역시 최고 투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75.3%인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 4부에서 이어서 질문 갖도록 하겠습니다. 19대 대선 미리보기 아젠다센터 이상일 대표 리서치앤리서치의 배종찬 본부장 두 분께 함께하고 있습니다.